런던 올림픽에 나설 우리 선수단 본진이 오늘 결전지인 런던으로 출국했습니다. 금메달 10개 이상을 목에 걸어 3회 연속 종합 10위권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최인수 기자입니다. 런던에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힘을 알릴 태극 전사들이 올림픽 장도에 올랐습니다. 펜싱과 태권도, 하키, 복싱 등 국가대표 선수단 본진 100여 명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후회 없이 돌아오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다졌습니다. 먼저 현지로 떠나 훈련에 들어간 선수들과 함께 22개 종목 245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이번 대회 목표는 금메달 10개 이상 10위권 진입입니다. 특히 남녀 4명 모두 금메달을 노리는 효자 종목 태권도의 차동민 선수는 2연패를 자신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면서 2연패에 도전하는 만큼 또 반드시 또 멋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던 올림픽 태권도 화이팅! 통안의 4초 역전패로 4년을 절치부심해온 펜싱 여자 플레레의 남윤희 선수는 이번에는 메달 색이 은이 아닌 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다가 펜싱 꿈을 꾸거나 자다가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갈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펜싱을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그거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제가 이번에 금메달을 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선수들은 마중 나온 가족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눴고 팬들의 열띤 응원은 동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표팀은 런던에 도착하는 대로 올림픽 선수촌과 훈련 캠프인 브루넬 대학에서 현지 적응 훈련에 나섭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